앞으로 교통약자의 버스와 택시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철도와 비행기 승무원에 대해서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버스와 택시 종사자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철도와 비행기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나 택시와 버스 등 교통약자가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약자는 택시와 버스에 대한 안내 정보 부족, 교통약자 응대 요령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위해 버스,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스포츠클럽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해 지정 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